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담식생활연구원의 민경애입니다. 오늘은 이면서를 활용해서 어만두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만두는 우리가 뭐 쪄서도 먹고 만두국으로도 먹고 튀겨도 먹고 다양하게 해서 먹는데 체험 활동으로 굉장히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만들어서 빚어서 먹는 재미도 크기 때문에 만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을 이면수어로 채워서 속이 꽉찬 맛있는 어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면수어는 보통 이제 시장에서 사오실 때 이렇게 활복해서 반을 갈라서 안에 있는 내장을 제거하고 줄 겁니다. 그러면 집에 오셔서 우선 저희가 쓸 거는 살만 쓸 거기 때문에 뼈를 좀 발라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또 채워 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뼈와 껍질을 제거를 하고 쓸 겁니다. 자, 우선 대가리는 활복된 이면수어는 이렇게 대가리를 잘라내고요. 반을 자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뼈와 껍질을 벗겨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회뜰 때 이렇게 뜨죠. 그래서 지느러미라든가 이제 먹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요 가운데 그 뼈가 있죠. 이렇게 내장을 감싸고 있었던 뼈, 그거를 이렇게 칼을 넣어서 칼집을 넣어서 도려낼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칼을 넣어서 꼬리 부분에 여기를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칼을 조금만 고정시키고 요거를 잡아당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렇게 뼈가 잘 제거된 이면수 살만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면수어는요, 흰살 생선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뼈그 껍질 밑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살짝 그 기름이 돌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생선부에 비해서 맛있답니다. 잘 손질해서 살만 발라놓은 이면수어를 이제 주재료로 해서 만두 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재료를 살펴볼까요? 자, 이면수어 뼈와 살만 발라서 놓은 이면수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우랑 같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새우랑 같이 넣으면은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훨씬 더 감칠맛이 나고 맛있죠.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생강, 부추, 양파 다진 거, 파 다진 거, 그 다음에 이제 홍고추도 좀 다져 놓으면 색깔도 예쁘고 또 비린맛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두에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죠. 바로 숙주하고 특이하게 무채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색다른 생선살을 넣은 만두는 어떻게 하는지 자, 지금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살하고 이 이면수살은 사실 분쇄기나 믹서에 넣고 좀 갈아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오늘 식감을 위해서 그리고 이면수살은 워낙 연해서요. 이렇게 대충 다져서 나중에 치대다 보면은 살이 다 풀어져 갖고 아주 고운 반죽이 되죠. 그리고 또 입자가 조금 있어도 또 나름 또 씹히는 맛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쇄기로 미리 곱게 분쇄를 해서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져서 넣으시고요. 자, 여기 새우도 있죠. 새우는 이제 살만 해서 얘도 이렇게 조금 으깨 갖고 이렇게 칼날이 좀 넓은 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으깨면은 잘 으깨지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새우살 같이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만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무를 넣을 거예요. 자, 무는요 곱게 채를 썰어 갖고 이렇게 나른하게 한번 데친 거예요.
데쳐서 그무 특유의 무 맛도 좀 빼고 부드럽게 하고요. 이 무가 들어가면은 요즘 이제 가을철 제철 무는 굉장히 달잖아요. 그래서 달큰하기도 하고 이게 또그 시원한 맛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만두가 고급스럽고 또 비린 맛을 아주 잘 잡아주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무를 넣게 되면은 좀 색다른 또 속이 촉촉한 무에 그 무즙이 나와서 촉촉한 맛도 주고요. 굉장히 다른 색다른 그 만두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좀 요거는 삶은 무입니다. 이렇게 데쳐갖고 그냥 끓는 물에다 삶아서 이렇게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숙주도 데쳐서 같이 삶아서 네, 너무 곱지 않게 다지셔도 돼요. 이렇게 다지셔서 요거를 이제 면보에다가 한번 짜주셔도 되는데, 예. 저희는 이렇게 키친타올에다가 살짝 지그시 눌러서 예, 수분을 조금 제거를 할 겁니다. 예, 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무래도 새우랑 임현수 살이 또 익으면서 수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예, 너무 꼭찰 필요는 없어요. 너무 또꼭 찰으면은 뻑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면보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들, 부추 다진 거, 양파 다진 거, 그다음에 대파 하얀 부분만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요. 홍고추도 좀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뭐 당근이나 다른 재료 넣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마늘하고 생강은 아주 곱게 다져서 함께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후추하고 소금 약간 소금 이제 그 레시피 분량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이제 생선 살이 다졌기 때문에 곱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반죽을 하는 사이에 예 곱게 새우살하고 생선살하고 분리되지 않고 반죽이 차분하게 잘 됐죠. 많은 양을 하실 때는 분쇄기 커터기에다가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잘 치대다가 이제 비린내 좀 잡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청주 한 큰술 정도 조금 넣어주시고 치대 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두 속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만 네, 이제 만두를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밀가루를 그 반죽을 해서 조금 이제 비닐에다 비닐팩 같은 데다 놔뒀다가 숙성시키면은 만두를 빚으시면 되는데 요즘은 또 시판되고 있는 만두피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쁘시고 또그 체험객이 많다. 그리고 어린이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시판돼서 나온 만두피를 이용하셔도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만두피죠. 여기에다가 소를 적당히 넣어서요. 이렇게 끝을 물을 이렇게 반 정도만 묻힌 다음에 네, 이렇게 묻힌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만두를 빚습니다. 그래서 만두는 굉장히 모양이 다른
다양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지역마다 또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군만두를 해 먹을 거다. 그러면 이제 구워야 되니까 후라이팬하고 닿는 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납작한 만두, 납작한 만두가 군만두용으로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빚어갖고, 뭐또 모양을 주기 위해서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멍게 뿔처럼 요렇게 모양을 요렇게 해서 빚어서 요걸 쪄서 앞뒤로 굽게 되면은 아주 골고루 잘 익고, 특별한 또 군만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둥근 만두를 해볼까요? 둥근 만두는 속 재료를 적당하게 넣고요. 네. 역시 이제 시판되는 것들은 서로 달라붙지 말라고 이제 덧가루를 이렇게 발라놔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라 있기 때문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꼭꼭 염여 주셔서, 만두는 이제 터지지 않으면, 또그 특히 만두국 끓일 것 같은 경우는 터지면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꼭꼭 여며서, 터지지 않도록,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둣국용은 조금 그 복스럽게 수저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끝과 끝을 이렇게 교차를 해서 꼭 쥐어주면, 둥근 모양의 만두가 됩니다. 아이들하고 체험할 때 다양한 만두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또 제가 이렇게 마치 머리를 따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여며지는 그런 만두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소를 넣으시고요. 말라 있으니까. 자, 요거는 요렇게 하나 처음에는 접어 주시고요. 끝과 끝을 요렇게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마치 그 머리 따듯이 요렇게. 근데 지금 이제 만두가 조금 만두피가 조금 굳어져 있어서 그런데 요게 말랑말랑하면 서로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더 촘촘히 하면은 이렇게 머리를 딴 모양의 만두가 되죠. 그래서 찐만두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만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그 편수라고 해서 여름에 찐만두로도 먹고 그러는 건데, 사각만두예요. 그래서 사각만두를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만두피가 둥근데 얘는 이렇게 사각 쪄서 요 안에다가 지금 크기가 원형을 갖고 만들다 보니까 크기를 크게 키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속을 넣고 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밀가루로 우리가 만두 반죽을 해서 직접 해서 만들면은 이제 훨씬 반죽이 그 신장성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만들기는 쉽죠. 자, 요거 사각은 끝과 끝을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 이렇게 맞닿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면을 맞잡아서, 그래서 이렇게 사각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요런 편수는 여름만두에 많이 쪄서 찐만두로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차가운 냉 육수에다가 띄워서 먹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만두는 속재료를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맛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만두 피에다가 좀 색깔을 날수 있는, 색깔을 낼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 있죠. 보라색을 내고 싶다. 그러면 뭐 자색 고구마 가루라든가 흑미가루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섞기도 하고요. 노란색 피를 만들고 싶다. 그럼 치자물을 우려서 반죽을 하거나 단호박 가루 같은 것들을 넣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시금치나 부추 같은 거 갈아서 반죽에다 넣고 반죽을 하게 되면 초록색 피가 되겠죠. 그래서 컬러도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삼색 만두라고 해갖고 세 가지의 컬러를 해서 하면은 훨씬 이제 보기에도 좋고 특별한 맛을 또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 반죽하실 때는 좀 그런 천연 재료들, 천연 식재료들을 활용해서 좀 컬러를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시판되고 있는 만두로 피를 활용을 했지만 다양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두를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빚어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올려서 한 7, 8분 정도만 찌셔도 안에가 이제 새우랑 생선살이기 때문에 다른 육류와 달리 금박 익고 우리가 숙주랑 무는 데쳐서 넣기 때문에 속은 금방 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두를 올려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만두가 완성됐죠?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돼지고기는 많이 갈아서 넣기도 하는데, 아마 생선으로 이렇게 만두를 갈아서 만든다는 거는 잘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번 생선을 이용해서 맛있는 국내산 이면수를 활용해서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 보세요.